11호 태풍 힌남노의 예상 이동 경로가 일본으로 향하면서 다음 주초 제주도 대한해협으로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30일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서 23호 열대 저압부가 발생, 북상 중입니다. 23호 열대 저압부는 24시간 이내에 제12호 태풍 무이파로 발달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12호 태풍 무이파는 현재 한반도로 다가오고 있는 11호 태풍 힌남노의 남쪽에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태풍 두 개가 인접할 경우 두 태풍이 서로 영향을 미쳐 진로를 동행하게 되는 후지와라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앞서 2018년 19호 태풍 솔릭과 20호 태풍 시마론이 서로 영향을 끼치는 후지와라 효과 하에 한반도로 북상한 바 있습니다. 14호 태풍 무이파는 14개 태풍위원회 회원국 가운데 마카오가 제출한 이름으로 서양 자둑곳을 가리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8월 31일 수요일에 11호 힌남노와 12호 무이파 태풍 두 개가 일본의 오키나와 제도 바다에서 서로 세력 싸움을 하듯이 격돌을 할 것으로 보이며, 12호 태풍 무이파가 11호 태풍 힌남노에게 흡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11호 태풍 힌남노는 오늘 8월 31일 수요일 오전 9시경 일본 오키나와 동쪽 약 290km 부근 해상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서귀포 해상으로 세력을 확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